네, 스파이에서 김선우 역할을 맡은 김재중입니다. 집안에선 정말 그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스러운 그리고 따뜻한 가정 안에서 정말 곧게 자란 김선우고요.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할 때는 또 냉철함과 또 현명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그두 가지 모습이 참 조화가 잘 돼서 이렇게 드라마에 비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중적인 면이 정말 정말 너무 다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이제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. 기스신의 비결이요? 비결? 힘드네요, 정말. 근데 비결은 따로 없지만 상대 배우분들에 따라서 정말 그림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고성희 씨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고 뭔가 그런 감동이 있어요, 사람한테. 정말 감동이 있어요. 예를 들면, 키스 신을 뭐 한다거나, 예를 들면, 뭐, 손을 잡는 신이 있더라도, 그 신이 끝나도 그 영혼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혼을 줄수 있는 배우이신 것 같아요.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키스 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저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었고,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친해질 수 있을까, 뭐 이런. 근데 되게 놀랬던 게 굉장히 순수하시고, 굉장히 인간적이시고, 모든 스태프들이나 뭐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상냥한 부분이 있어요. 되게 애교도 많으시고. 네. 그래서,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